안녕하세요. 저는 재생 콘텐츠과 계양장 재생팀장 김종진입니다. 계양장 재생팀은 이 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과 관광 콘텐츠를 접목해서 계양장을 활성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체리포 맞나요? 네, 맞습니다. 100% 잘 알 것입니다.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인천에서 먹었고, 현장에서 짜장면이요. 쫄면도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셰프의 서양진 공항. 자유공항. 호주의 민국인 사들콜로. 제물포 브라포. 데브로텔. 우리는 게시물을 다 만들어 놨었어요. 문제가 너무 쉬웠고. 이하수 자전거에 바퀴 수는? 네 개. 틀렸습니다. 얘가 안 되네요. 아. 스마트 관광도시가 이제 6월 말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인천 이지라는 어플을 통해서 계양장 지역의 모든 정보하고 AR, VR 체험, 또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하거든요. 또 계양장 전역에 그 1기가 속도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도 설치했습니다. 네, 저희가 스마트한 문화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양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양장 단계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제물포 구락부와 시장 관사 주변은 역사 산책 공간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인천의 대표적인 상징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특색 없이 있는 각국 조개지 계단도 멋지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왜 인천에서 개항이 됐고 어떻게 도시가 발전됐는지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곳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